자, 그 다음에 몇 번 할 차례죠? 13페이지, 예, 14번 복대리 나옵니다. 자, 복대리는 오른쪽에다가요 변호사 해놓고 변호사 이름, 그러면 또 다른 변호사죠? 이게 복대리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변호사가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또 다른 변호사. 자, 내용은 이렇죠. 갑이 을한테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했어요. 자, 변호사는 어디 가서 활동하죠? 법원에 가서 다른 쪽하고 공방전을 벌이겠죠? 그죠? 법원에 가서 다른 쪽하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대리 행위야, 대리 행위. 그럼 대리 행위 할 때 항상 현명. 뭔다?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본인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본인 이름. 그럼 또 다른 변호사 병도 어디 가서 일하는 거야? 예? 네? 법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무슨 행위 하는 거야, 이것도? 행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그럼 변호사는 누굴 대리하는 거예요? 갑을 대리하는 거예요. 누굴 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럼 또 다른 변호사가 뭐예요?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변호사 이름이 요게 복대리 선임 행위란 말이야. 아셨어요? 요게 무슨 행위? 요게 복임 행위란 말이야. 복임 행위. 예? 그러니까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시험에 변호사 이름 안 나오지? 누구 이름으로? 아, 자기 하면 안 되고, 아무 때나 자기 하면 안 되고. 누구? 대리인 이름. 대리인 이름. 누구 이름?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고, 본인 이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인의 무슨 행위와 대리 행위와 대리인의 복임 행위를 구별하는 얘기야. 복대리 나오면 상관없어. 변호사 법원 가서 대리 행위하고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 가서 대리 행위하는데 여기 중간에 올 때 요거 있죠. 요것만 무슨 행위다. 복임 행위란 말이야. 복임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같은 거야. 이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자꾸 답을 틀린단 말이야. 맞출 수 있었는데 해봐야 의미가 뭐가 있어. 그 한 문제가 나를 합격으로 올릴 것이고 한 문제 틀리면 내가 한 문제 때문에 뭐야? 아깝게 한 문제 떨어져 봐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데. 정신병자가 된다니까.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한 문제 헝을 헤맨단 말이야. 건강에도 안 좋아. 떨어지면 완전히 10개가 뭐 떨어지게 났지. 그래서 한 문제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석, 차석도 한 문제고 합격, 불합격도 한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복대리는 반드시 뭐 한다? 맞추셔야 돼. 그런 결의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다 잡으려 하지 마시고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맞힌다. 자, 질문 들어가요. 14번에 1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맞아요? 틀려? 틀리잖아. 여기 복대리인도 여기 대리 행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이름이야? 그리고 아, 틀린 것이니까 1번 틀린 거야. 딱 쓰고 2, 3, 4, 5는 하나도 읽지 않고 다음 문제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1번 정답이 적어도 5개 이상은 될 거라고. 왜? 5개 지문이니까 골고루 내야 돼. 원래 1번 정답이 8개씩 해야지 8, 5, 40, 40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꼭 8개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적어도 뭐야?
다섯 개 이상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섯 개 질문을 읽고서 1번이 정답이다 확신을 가지고 2, 3, 4를 읽지 않고서 다음 문제를 푸는 사람 있지? 네. 그럼 시간이 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읽다가 시간 낭비하고 저쪽 가서도 들락날락 시간,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모를 때는 확 뭐하고, 아니 그 패스해버리고 아는 건 딱 하고, 일단 20개 딱 마치고 나머지 20개 패스하고 나중에 다시 20개 중 10개 골라 쓰라는 얘기야. 시간 또 남으면 다시 문제 풀고, 모르면 그냥 한 줄 쫙 긋고, 그럼 마음을 딱딱 잡고서 시험 보게 되면 결단력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승산이 있는 시험이 될 것이고, 수익 맞으면 돼요. 50점 플러스 찍어서 몇 개 맞추면 돼? 4개 맞추면 60점이야. 자, 그래서 14번, 1번 틀린 지문입니다. 됐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 볼게요. 네 번째 거 보세요. 네 번째 게 뭐라고 했어? 맞죠? 자, 읽으시면서 아 이게 한정 후견 계시가 아니구나, 그래서 맞는 지문이야,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아무 사람 쓰는 거 안 되겠지. 아까 사성파라고 그랬잖아. 성년 후견 계시는 소멸사유죠. 그러나 뭐는? 한정 후견 계시는 뭐가 아니다?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대리 문제 절대 틀리지 마시고, 그 중에서 122조 잘 기억해 두세요. 몇 조요? 122조. 자, 미성년자가 본인이고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죠. 책임질 때 과실 유무를 따져 책임지니까 부모는 전적으로 책임집니까? 전적인 무과실 책임이에요.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죠. 그래서 125조에 책임이 두 개가 있어. 122조 책임 두 개 있잖아. 그 첫 번째 책임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이고, 두 번째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은 선임 감독상 책임. 무슨 책임? 과실 책임. 복대리 반드시 마친다. 자, 14페이지 가셔서 15번 문제. 복대리는 설명으로 틀린 것.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호사 법원 가서 대리 행위하고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 가서 대리 행위하는 거지, 대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본인. 다만 그 변호사에서 또 다른 변호사 가는 그것만 뭐야? 그것만 복임 행위라고. 자, 15번 1번입니다. 다음 16번 옳은 지문. 자, 정답은 일단 4번. 자, 법정 대리인이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하면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 책임만 있죠. 이건 조문을 열심히 읽은 사람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문이 우선이야. 조문 속에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 조문을 바탕으로 거기다 붙여가는 거예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 복대리권은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세요, 을 있죠? 이 사람의 권리가 뭐요? 목권. 예? 그러면 이 변호사 대리권은 뭐요? 자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무슨 권은? 복대리권은 뭐야? 당연히 뭐야? 대리권 존재 범위 영향을 받죠. 목권이 소멸하면 자권 소멸할 것이지. 틀렸죠? 두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했다면 복대리 대리인은 편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복대리도 편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적대리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단다면요, 상대방은 방방방방방 뜰 수 있는 거야. 복대리도 뭐다, 편대리다, 편대 중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지금 보세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보세요, 대리인의, 이게 복임 행위지 대리 행위가 아니잖아. 장난쳤잖아. 대리 행위가 아니고 뭐다? 복임 행위. 자, 다섯 번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이미 대리는 본인 명시적인 뭐야?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논리가 맞아요? 아니, 본인이 뭐야? 명시적인 뭐야? 금지했으면 선임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복대리 나와라 나와라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에서 복대리 문제가 어딘가 있을 거야. 혹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출 문제 보면 자주 나온단 말이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그러니까 지금 대리가 크게 세 가지야. 대리에 무슨 관계가 있고, 대리에 무슨 관계, 삼면 관계가 있어요. 삼면 관계는 여러 개를 공부해서 마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대리 있죠. 복대리는 아주 쉬운 거니까 꼭 마치셔야 되고, 무권대리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최근은 여기서 대리에서 무권대리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예? 복대리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못해 나올 가능성이 있고, 3명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복대리 하나 나오고 대3명, 적어도 몇 문제? 세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세 문제까지. 그래서 무슨 대리? 무권대리하고 무슨 대리? 자꾸 맞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 무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유동적 무예요. 무슨 무요? 자, 그래서 제가 박스에다가 왼쪽 오른쪽을 적어놨지. 네? 민법상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의 근거는 무권 대리의 추인이 되겠습니다. 무슨 추인이요? 자, 무권 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아까 1번 추인, 불확정 무효 추인, 무권 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었지. 근데 동그라미 2번 추인, 확정 무효 추인, 무효의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즉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지만 본인 뭐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대리인이 뭐해서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우측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이론은 국토이용관리법, 현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에서 형성된 이론이죠.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무엇 받기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거죠. 허가 맞고 매매해요? 매매한 다음에 허가 받는 거야? 허가 받고 매매해요? 매매한 다음에 허가 받는 거야? 아니, 허가 받으면 뭘 허가 받아? 아니, 허가 맡으라며? 뭘 맡아? 허가 맡을 게 뭐가 있어? 아,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매매를 한 다음에 신청해가지고 허가 나면 되는 거지. 아니, 매매를 해야지 그 다음에 허가가 나든지 나든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가? 뭘 허가해? 허가 낼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 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매매가 과연 허가 맞을 수 있는 건지 안 나는지 그 다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허가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럼 뭐 나기 전까지는? 효력을 없다. 아까 기억나요? 계약은 뭐였지만
체결은 했지만 효력은 있다 없는 거야. 그래서 허가 나면 어떻게 되고 불확정 무효가 확정 유효가 되고 허가 안 나면 확정 요 허가 지역에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지. 그걸 몇 개 이게 가져가라는 얘기야. 요즘은 잘 안 내. 예? 요즘은 이 허가 지역을 실제 기출 문제를 보니까 잘 안 내. 이제 주로 저 이제 모의고사 때 주고 낼 거야. 모의고사 때.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연습하라는 얘기 여기서. 자, 그러면 유동적 무에서 첫 번째 박스 제목이 뭐죠? 법명하겠죠? 네, 그건 뭐냐면 매매 효력은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자,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에서. 자, 네 글자 쓸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매매 효력은 뭐야? 없어요. 없습니다. 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일단 효력은 없는 거야. 뭐 받기 전까지? 근데 허가 지역에서 협력 의무는 있는 거야. 무슨 의무? 협력 의무는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매매 효력이 없다 그랬지. 그럼 아까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지? 아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면서 채권적 효력이 없잖아.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는 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계약 체결 과정을 체결 과정을 갖다가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혹시 중도금을 주기로 혹시 약속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떨어지기 전? 허가 떨어지기 전에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을이 여기서 중도금을 예?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죠. 허가 맞고 나서 이제 뭐 주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역시 을이 뭘 안 주면 갑은 난리칠 거 아니야. 왜 안 주냐. 그럼 갑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얘가 뭘 안 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이 뭐라 그러냐 하십니까? 너 그래? 그럼 나 협력 의무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표현 방법이야. 아니 이쪽이 뭘 안 주니까 그럼 나도 뭐야 협력 안 할 거야.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게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지. 근데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판례는 지금 이쪽에서 뭘 요구하는 거야? 네가 돈 줄 때까지 협력 못하겠다라고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가 중도금 안 주니까 나 협력 못할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이야기다. 왜? 허가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 비록 약속을 했어도 에?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채무량이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하고 여기 뭐죠? 효력 없는 것하고 협력 의무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저쪽에서 약속된 중도금을 안 주면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뭐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상 법률관계에서 허가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으니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채무란 말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정해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상회복 쓸 수도 없어요. 손해배상 할 수도 없는 거지. 단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다다다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해토할 수 있는 거지. 아, 허가 지역에서는 법정 해제는 안 돼도 무슨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 문제는 꼭 100% 나와야 돼요. 또 해약금 해제도 100% 나온단 말이야. 모의고사 보세요. 해약금 해제 안 나온 적도 없을 것이고 법정 해제 안 나온 적도 없을 거야. 단 그 지문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서 답을 못 쓸 뿐이지 분명히 나온다고. 그래서 법정 해제가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 간에 무슨 의무? 협력 의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혹시 협력 의무 안 하면 그죠? 뭐요? 소 제기 가능하고 손배도 가능한 거야. 이건 뭐와 관련된 얘기야? 협력 의무 이야기야.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안 돼. 뭐는? 무슨 해제요? 법정 해제는 안 된다고.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 바탕으로 하시고요. 자, 네 번째 박스에 허가 구역 내서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뭐죠? 무효죠? 그럼 뭐 기억나?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 인 중생 등기는 무효. 거기서 뭐 기억할 수 있을까? 응? 이게 기억나면 좋죠. 응? 적법성은 무슨 법규에 연관이 있어요? 강행법규에서 단속 규정이 있고, 예? 효력 규정이 있죠. 응? 그러면 무슨 지역? 그런데요, 허가 지역이다 할 때는 뭐로 들어가고? 응?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야. 그러니까 허가 지역이면 무슨 규정이고, 허가 지역이면 뭐다? 단속 규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무슨 지역 나오면? 예, 중생 등기가 나오면, 예? 무슨 지역을 따져서? 허가 지역 아니면 뭐고? 단속이고, 허가 지역이면?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이쪽은? 유효가 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박스에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 있죠. 유동적 무효 상태는 불확정 무효죠. 계약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확정적 무효가 돼야지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밑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있죠. 그것만 살짝 왼쪽 것만 박스 하세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만. 자, 그때 왼쪽에다 계약금 밑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가능한 겁니다.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이제 없는 거니까 내가 줬던 계약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뭐가 되기 전까지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달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야.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18에 있네요. 문제가 똑같네. 미안합니다. 17번 정답이 5번이에요. 계약이 무슨 상태? 무효인 상태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안 되겠죠? 왜?
확정 무효가 돼야 되겠죠. 자, 17번에서는 3번을 박스 사셔 별표 별표 해주면 딱 좋겠습니다. 17번에 몇 번? 3번. 뭐 18번, 3번도 한 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토지거래허가 신청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협력 의무는 있고 매매 효력은 없죠. 있는 것 없는 건 무슨 관계가 아니므로 동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욕먹겠지. 근데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17번 3번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무효로 갑니다. 무슨 무효? 자, 법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들? 무효라고 적힌 조문들은 전부 다 뭐예요? 확정 무효. 그래서 실제 조문상에서 확정 무효 적힌 조문은 몇 개 없어요? 몇 조, 몇 조? 103조, 104조. 그다음에 105조 반대 해석하면 뭐죠? 강행 규정이죠. 그죠? 그러면 103, 104조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성? 그 다음에 105조 있죠. 뒤집은 강행규정 있지. 그 강행규정 연결된 게 뭐다? 적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 그 다음 밑에 있는 107, 108은 뭐예요? 의사표시지 뭐. 무슨 표시? 그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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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무슨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어? 이거 왜 구별 어떻게 구별하세요? 아니 그건 아는데 잘 보세요. 107조 2항을 보면 색깔칠해 보세요. 107조 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2항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 근데 103조 읽으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서 위반한 사항을 내놓은 법률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지. 104조도 무효로 한다고 돼 있지. 그 뒤에 107조 2항, 108조 2항 같은 문장이 안 붙어 있다고. 그 말은 뭘 암시한다? 아니, 그 무효, 무효를 가지고도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107조 2항, 108조 2항 같은 문구가 103, 104조는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뭐다? 그 무효 무효를 가지고도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취소 있었지? 네? 취소, 취소. 취소하는 조문이 몇 조 볼까요? 7페이지 있었어. 몇 페이지죠? 7페이지 가봐요. 이것도 왜 109조, 110조는 상대적 취소고 미피피는 절대적 취소일까? 똑같아. 109조, 109조 뭐예요? 2항. 110조 3항 있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근데 5조, 10조, 13조는 그런 문장이 안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능력자는 뭐다? 선의 제3자에게도 뭐여 대항할 수 있다는 문장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취소다?
그러니까 107, 108 상대적 무효, 109, 110조 상대적 취소니까 무효 취소 떼고 절대적 상대적 기준은 뭐다? 의사 표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의사 표시 아닌 것들은 뭐다? 절대적으로 가시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봅시다. 19번 가볼게요. 자,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거죠. 목적,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을 거예요. 자, 1.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냥 뭐예요? 그냥 신청 서류일 뿐이지. 이거 아까 첫 번째 문장 할 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과거의 지문이 다시 돌아서 다시 문장으로 뜹니다. 자, 탈세 목절한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자, 중생 등기는 아까 무슨 지역을 대입해서 허가 지역 아니면 단속 규정 유효가 되고 허가 지역일 때는 효력 규정 무효. 세 번째,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난 이런 문장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지 걱정이 돼서 그래. 그 계약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란 말은 무슨 얘기야? 아, 그럼 그렇게 써주지. 그거 갖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이게 뭐야? 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은 뭐야? 유효한 얘기 아니야? 그럼 3번 제목이 뭐야? 오른쪽에다가 뭐 아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지금 입에 내뱉고 있어 지금. 아니, 계약 성립 후 이행할 수 없다고 됐잖아. 응? 이게 후발적 불능. 후발적보다 불능, 총칙에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했을 때 그 가능 가지고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과 뭐예요? 후발적 불능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아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후발적 불능이 유효할 때는 불낸 원인 3명 찾아가면 되잖아.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 불이잖아. 여기서는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뭐다? 불가능했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야. 3번 지문 맞는 얘기예요. 네 번째,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뭐한다고 반한다고 그랬잖아. 표시했잖아. 표시했으면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논리 모순하냐. 자, 동기 착오도 있고요. 동기 불법도 있어. 풀이하는 방법은? 문제 푸는 방법은? 뭐도 있고 동기 모두 있고, 동기 모두 있고, 착오도 있고, 동기 불법도 있어. 이때 풀어가는 방법, 표시야 표시.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를 뭐야? 표시 안 했으면 착오 아니고 표시했으면 착오다. 네? 단 합의까지 갈 필요 없다. 아까 풀었잖아. 동기의 착오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표시되면 뭐고 착오, 표시 안 되면 착오 아니야. 그럼 동기의 불법도 이 동기를 뭐 하지 않았으면 불법이 표시했으면 뭐다? 근데 앞에 뭐라고 써요? 표시된 있죠? 표시된 있잖아.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동기는 키워드가 뭐구나. 표시. 논리 지문이 안 맞습니다. 자, 5번 같은 지문.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 허위
근장권 설정 등기를 경과 완료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 이때 이런 지문을 풀어가는 방법. 지문에서 허위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법전에서 허위라고 적힌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 거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문제이지 몇 조 문제 아니다. 103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지문 읽다가 뭐 나오면 허위 나오면 뭐다. 통정 허위 표시 108조 문제이지 몇 조 문제 아니다. 근데 108조 무효하고 103조 무효를 왜 따지는 거야? 뭐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이면 103, 104조는 불법 원인 급여고 나머지 것들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어서 자꾸 따지는 거야. 19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다음 20번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 1번이지. 그럼 효력 규정 아니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단속 규정 그러라는 얘기야. 단속 규정. 그럼 거기는 1번만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이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4번과 5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시따약증에 의한 물권 변동하는 규정은 뭐예요? 효력 규정이죠. 대신 타당성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 4번, 지금 20번은 지금 적법성 얘기지. 무슨 얘기는 아니다. 타당성 얘기는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자, 4번 오른쪽에다 비교할 게 뭘까? 20번에 4번 있잖아. 이거랑 비교되는 게 제가 맨날 하는 게 이중매매 적극가담. 소속이 명의신탁은 어디 소속이고 목적에서 적법성 소속으로 들어가고요. 이중매매 무효가 되면 타당성 무효로 들어가죠. 자, 20번 1번이었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자 소극적 은닉이란 말 있지. 이 글자 자체에서 느끼세요. 소극적으로 은닉했으니까 이건 사회질서에 뭐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낌을 가지시라는 얘기야. 소극적 은닉. 아까 허위가 나오면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글자에서 그 느낌을 스스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있잖아. 느낌 몸 있잖아. 그 느낌을 가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글자에서. 니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뭐했다. 당연히 뭐야. 적극적 들어간 뭐야. 적극적 가담 생각나요? 그래서 니은은 무효가 되겠죠. 디귿 강제집행 면할 목적도 나오네. 여기 허위 나왔잖아. 허위 108조 무효지. 103조 무효는 아니잖아. 다음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했죠. 이게 일명 다운 계약서 아니야. 사유세 반해요? 반하지 않죠. 정답은 4번. 4번. 그러니까 적법성 타당성 가지고 뭐 열 문제 안 내요. 많아야 두 문제. 지금은 한 문제고요. 자, 22번이 이제 드디어 이중매매 얘기예요. 무슨 매매요? 자, 오른쪽에 써보세요. 이중매매 반대 화살표. 무엇 기억하셔야 돼요? 명의신탁을 자꾸 묶어서 하는 거야. 명의신탁 무효죠? 이중매매는 믿다가 적극가담. 무슨 가담? 무효죠? 소속이 다르지. 하나는 103조 무효, 타당성 무효, 하나는 적법성 무효가 됩니다. 22번
갑은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았다. 수령,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소유권 매수했다. 격려했습니다. 틀린 거 됐어요. 자, 일단 무슨 가담이 나왔으니 키워드가 적극 가담이죠. 그러면 자, 유효하고 무효 볼게요. 매매를 해서 우리 잔금 주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응? 사법상. 에? 아까 등기 신청권은 뭐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지? 이게 9월달가 헷갈리면 안 돼. 그때 가서도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헷갈리면 공부를 그동안 많이 뒤죽박죽했다는 얘기야. 9월달 가서는 기본 개념 가지고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채권이야. 이게 왜 채권이 청구냐면 매매가 채권법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등청도 뭐다? 채권이야. 그런데 갑이 또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돈 더 준대. 그럼 병도 잔금 주면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 이게 물권이 채권이야? 똑같아. 채권 청구권이야. 이 날짜는 7월 1일이고 이건 7월 15일이야. 채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하는 얘기죠. 보세요. 물권하고 채권이 있으면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야. 자, 물권이 있고 그냥 쓰면 돼. 물권이 있고 뭐가 있고 채권이 있고 채권이 있을 때 경우의 수를 보면 다 똑같아. 자, 먼저 뭐가 비교가 돼요? 물권 비교하면 어떻게? 등기된 물권.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등기 안 된 채권. 힘들면 이거 뭐야? 아니, 족보가 있는 물권이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등기 족보 있으니까 서열 어떻게 결정해? 예? 시간순 결정하잖아. 어떻게요? 시간순 결정하잖아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뭐한다? 우선한다. 이게 등기법 가면 어떻게 돼? 자, 갑부에서 사인 붙었어. 어떻게 결정해요? 손이 번호가 따지면 되잖아. 다음, 을구에서 사인 붙었어. 똑같이 같은 구에서 싸움 붙으면 각각의 구의 순위번호 있잖아. 1, 2, 3, 4, 5, 6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동구. 같은 구에서 서열을 정할 때는 뭐한다? 순위 따지는 거야. 근데 갑구하고 을구에서 서열을 따지게 되면 이건 구가 다르잖아. 무슨 번호? 그걸 민법에서 그냥 시간순위라고 하는 것 뿐이라고. 되세요? 다음, 등기된 물건과 등기 안 된 채권이 붙었어. 누가 이겨? 당연히 등기된 뭐야? 물건이 이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래? 무슨 순위 아니고 이거는 뭐다? 물건이 채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채권 붙었어요. 시간 순위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이걸 할 때 등기 된 것들끼리 시간순위 시간순위 안 되지. 여름에 시간순위는 먼저 등기한 자가 이긴다 그런 뜻이죠? 아니 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아닌가? 여러분들 시간순위한 얘기는 무슨 얘기야? 먼저 등기한 사람이 나중 등기 이긴다는 그런 뜻이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간순위 아니야. 이때는 뭐라 한다? 아수라자. 족보가 없는 것들은 서열이 없어요. 이때는 뭐냐면 선행주의다. 먼저 뭐하는 사람? 행하는 자가 임자니까 가서 먼저 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못하는데 병이 가서 먼저 뭐냐면 누가 소유자? 그래서 이자가 먼저 뭐했으면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상 두 번째 매매는 뭐하다? 유효하다. 먼저 뭐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른 갑한테 딱 가서 귀 잡지. 잠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갑에 뭘 잡아? 뭐로 잡아? 아니 손 딱 잡거든. 일로 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다섯 글자. 채무 불이행 중 뭐야? 이행 불능. 최고 없이 못 때리고 법정해제 때리고 원상회복 때리고 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갑의 귀를 손으로 잡고 땡기면서 뭐라고? 채불 때리면 돼. 이게 유효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그 질문은 유효가 아니고 지금 적극 뭐 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달라지겠지. 그죠? 그럼 적극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 병이 만약에 뭐 했으면 무효가 된단 말이야.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을은 병하고 아무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뭐 한다? 갑을 뭐 해서 대위 들어가야 돼요. 직접 안 됩니다. 그래서 22번에 3번에 뭐라고 됐어요? 아주 친절하게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집 뭐다?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 오른쪽에다가요 모를 때 쓰세요. 모를 때 밑에다가 판례, 밑에다가 대위. 그리고 딱 박스에는 대위. 직접이 아니고 뭐다? 자, 시험에서는 모르겠어. 판례가 나왔어. 그때 뭐한다? 모를 때야. 책임 안 져. 왜? 직접이라는 경우도 있어. 근데 거의 보면 대위가 맞아. 직접에서 잘 맞히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땐 뭐로 가세요? 대위 가면 딱 정답으로 뜰 거야. 그 다음에 22번에 5번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응? 제가 맨날 입으로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하면서 사례 문제라면 또 틀려.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건너간 누구는 제3자는 뭐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죠. 맞는 지문이죠? 무슨 무효? 그래서 이중매매 통해서 절대적 무효도 기억해 두세요. 작년도는 그거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중매매 기억해 두세요. 가서 명의신 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설명 중 틀린 것.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자, 우측 써보세요. 자, 민법 뭐라고요? 하살표.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야? 가로 묶으면 돼. 그럼 민법은 무슨 법입니까? 일반법이니까 그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놀아야 되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은 아니겠죠. 얼마나 친절해. 지금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민법은 무슨 법이므로 일반법이니까 일반적인 것을 찾아가라 그런 얘기야.
그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별표해 두세요.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뭐해서요?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뭐다?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뭐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우측에다 쓰세요. 추정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좋습니다.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뭐하기? 입증해야 돼요. 결국 누가 입증해야 돼요? 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겠네.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해요? 유효를 주장해? 그거 같은 얘기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무효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뭐한다?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3번과 연결돼서 할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무효행위란 말이 있어. 무슨 행위요? 확정무효죠. 자, 무효행위 추인 될까 안 될까 하는 얘기. 다음,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이 있어. 될까 안 될까 하는 얘기야.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 두 개 다 되고 안 되는 아닙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 안 돼. 주인 안 됩니다. 전환은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거는 9억짜리인데 예? 3억에 팔았어. 얼마? 그러면 3억 그대로 추인해봐야 3억이야. 그대로 폭리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지나냐면 103,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되고 107, 108은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고 아까 얼핏 건너온 적이 있어.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에는 뭐는 안된다? 추인 안돼. 이건 거꾸로예요. 자, 원래 얼마짜리인데 3억짜리야. 근데 계약서 얼마 적은거야? 9억이야. 폭리야. 그래서 9억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얼마로? 3억으로 바꾸는 거는 폭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는 안돼도 뭐는 된다? 전환은 됩니다. 자, 이때 우측에다가 글자를 적어보세요. 다섯 글자를 똑같이 적어보세요. 불 공정한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 있죠? 써보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때 이 두 글자가 있습니까? 에?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뭐라고? 그렇고 뭘 생각해? 오. 이 전환이 뭐야? 앞으로 잘 읽어. 앞으로 바꿉니다. 뭐라고? 불공 전환 비슷하잖아. 법률행위 뭐는 안 돼도 전환은 됩니다. 요즘 머릿속에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 날씨도 덥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면 돼? 안 돼.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너무 확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런 거야, 지금 무지해서. 그 병원에서 주로 걸린 거지? 병원 가서 병 고치러 갔다 뭐야, 이거 완전히. 그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정확하게 대처를 하면 좋은데 너무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 행정부에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걸 딱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여기서 한번 뻥 터지고 여기서 뻥 터지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또 마스크 사니까 처음부터 또 마스크 처음부터 쓰고 다녀. 또 아까 보니까 또 그 마스크는 집에 갈 때 뭐예요 또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또.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무조건 그냥 두 사람 다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 뭐예요 정확한 거 정확한 가이드를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국가에서 뭐 해야 돼 이렇게 그걸 딱딱딱딱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도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건 한 담당자들이 따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 컨트롤 없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불공 뭐다 이거? 전환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백사조 가지고 출제를 자주 합니다. 내기가 아주 편한 문제거든. 요것저것 다 있거든. 다음 24번 갈게요. 타이틀 제목이 뭐죠?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 틀린 것. 1.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위 표시이다. 자, 비진위 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 여기서는 이제 무효이다 그런 뜻이야. 자, 명의를 빌려준 자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다 이 명의를 빌려준 자는 앞으로 사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 자요? 아, 뭐가 생각이 날 것도 같은데 그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뭐야 문장만 바꿔내면 그게 그건지 그건지 뭐야 헷갈리죠. 거기 대출한 말 나와 있잖아. 대출 그럼 빨리 뭘 또 끄집어내야 돼. 제출했을 때 그래 양해란 말을 해가지고 무슨 단어가 있으면 이건 무효야 무효. 양해란 말이 없으면 유효야. 뭐가 유효란 얘기예요? 대출 유효란 얘기야. 그러면 대출할 때 사인한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효할 때로 사는 거야. 지가 갚아야 돼. 책임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 책임 있다 없다 없어. 왜? 통정이니까. 그러니까 통정이 아닌 것들은 어떤 말이 유혹하더라도 뭐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 거기 지금 대출에는 양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비진위 표시 2단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인한 자가 뭐한다 책임지라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한다 적용하지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진위 아닌 의사 표시하게 되면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될 거야. 표의제도 있고 상대방도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비진위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는 있어도 상대방은 없잖아. 그럼 표의자에 해당하는 원칙만 적용되고 무효는 적용하지 않을 거야. 다음에 세 번째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뭐 없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서 뭐하다? 유효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선의 and 무과실이면 그 비진위 표시는 뭐하고 유효하고 만약에 악이 또는 뭐 있으면 유과실은 뭐다 무효가 될 것이다. 다음 네 번째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뭐요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있죠. 이때 뭐가 돼요? 비진위 표시에서 뭐다 무효. 사용자 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괄 사표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은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을 때 해당한다는 얘기죠. 다음 다섯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 진야임을 알았다는 것은 무를 주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오른쪽에 쓰세요. 효력 요건. 밑에다가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무효 주장자. 따라서 무효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갑하고 병이 만나면 누가 입증해야 돼? 갑 을병에서 을은 먹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냐고? 갑이야 병이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뭘 주장하냐고? 갑 을병에 있을 때 을은 먹튀했을 거 아니야. 무효를 누가 주장해? 갑 아니야. 아우 갑갑해라. 갑이 병에 아기를 입증하면 가져갈 것이고 입증 못하면 병이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야. 병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에다가요 선의의 병 적고 뭐 적어놓고 병 적어놓고 보막 쳐놔. 이렇게 뭐요? 모셔놓는다고요? 그 입증 누가 하는 거야? 문 밖에 있는 그대. 선의가 뭐가 되므로 추정되므로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효력 요건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러면 23번에 3번도 같은 뜻이야. 23번에 3번 박스 하시고요 24번에 5번 박스 하세요. 같은 얘기야. 23번에 3번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한테 있다. 24번에 5번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4번에 5번은 선이 추정된다는 얘기야.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지. 근데 23번에 몇 번은? 3번은 공박경설 무경험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한다는 얘기야.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 안 돼요. 밑에 선의는 뭐가 돼요? 추정 되거든요. 다음 25번 갑니다. 24번 정답 1번이에요. 25번 정답은 4번. 옳은 것 했어요. 을이 통상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른쪽에다가 써봅시다. 알았다. 옆에다 또는 쓰고 싶으면 써보세요. 알 수 있었다. 107조 기억나시죠? 을이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 반대말이 뭐야?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그리 가야지 유효가 되잖아요. 근데 주의만 기울였다면 진위를 알 수 있었다고 돼 있잖아. 그럼 뭐야?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자 25번에 1번 봅시다.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되기 때문에. 틀렸죠? 다음 두 번째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묻겠습니다. 기부한다는 이 증여가 단독행위입니까? 증여는 계약이에요. 제가 그래서 툭 하면 얘기하잖아. 매매도 계약이고 증여도 뭐다? 계약이야. 근데 공부할 때 자꾸 증여를 단독행위로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준다 그러면요 화내는 사람도 있어 없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준다 그런데 뭐 상대방 뭐야 싫다 그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한테 이만큼도 뭐야, 빚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심을 한번 대접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꼭 반드시 꼭 갚아야지 이 직선 풀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증여는 뭐다? 계약이야. 뭐하고 비교되는 게야? 매매. 근데 증여도 거래야. 매매는 유상인 거래고 증여는 뭐야? 무상인 거래예요. 자, 세 번째, 갑의 진의에 대한 의뢰, 아비가 의뢰 뭐가 아기가 증명되면 X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뭐가 되면 회복됐어요. 을은 갑에 대해서 그로 인한 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죠.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의 경련 병이 갑의 진의를 뭐요? 몰랐더라도 X 여전히 갑에 계십니까? 몰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선의의 병은 부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 이렇게 107조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7조 이런 사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걷지 마시고 충분히 문제를 습득하세요. 밑에 판례 두 개 있죠? 대출 얘기야, 대출. 뭐 얘기? 그래서 A는 양해란 한자가 보일 거야. 밑에는 양해란 말이 없어. 그러면 가서 읽어보셔야 돼. 이거 이 판례를.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가슴이 와닿을 때까지 한번 눌러 있어야 되는데 그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야? 그냥 대출, 양해, 없으면 유효, 있으면 그걸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내면 연결이 돼,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밑에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 오른쪽에 꼭 써놔. 꼭 읽어보기. 써놔서. 써놓기만 하지. 그래서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읽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26번 가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뭐했다? 약정했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해서 을과 뭐하고? 짜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야. 갑이 을한테 증여 의사 표시는 있어 없어? 근데 등기부에다가 증여하면 세금 맞잖아. 그러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뭐야? 매매로 적어놨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기했다는 얘기죠. 자, 증여는 유효 무효? 은닉행이니까 유효죠. 가장매매는? 그러면 이 등기를 유효로 봐야 돼? 없을 묻자 무효로 봐야 돼? 그렇죠. 이게 키워드야. 그게 등기 자체는 뭐하다? 유효. 자, 이걸 물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증여 숨기고 매매로 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차피 무슨 의사는 있었으므로 그래서 실체 관계 마음으로 부합함으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 자, 병이 악이야. 취득할까 못할까? 응? 왜요? 그렇지, 방패. 얘가 뭐라면 뒷사람 머무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1. 매매계약은 유효가 아니지. 가장 매매 자체는 효력이 없고. 2번 증여계약은 유효죠.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왜? 유효잖아. 그러면 을한테 욕먹어요. 아니, 문제를 몰라도 읽어보니까 아니 지가 지금 증여 숨기고 뭐야 매매로 등기 해줬잖아요. 이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답 몇 번? 3번.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을이 이러한 사실한 병한테 매도했죠.
병 취득해 못해. 취득하잖아. 이때 최초의 갑이 병을 상대로 말서 청구할 수 없지요. 다섯 번째, 을이 이러한 사실한 병에 매도 등기 넘겨줬지요. 소유권 취득했잖아. 을이 병한테 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26번은 3번. 요거는 오른쪽에다 은닉행위와 가장행위는 구별할 것. 은닉행위와 무슨 행위? 가장행위 구별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27번.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뭐하고? 짜고서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 저당권 설정해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통정의 표시 갑을 계약은 뭐죠? 무효. 두 번째,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에도 좋고요. 이전 등기에도 관계가 없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유로 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병의 과실로 가장 매우 사실을 몰랐어. 자, 우측에 써보세요. 선이 유가실, 밑에다가 선이 무가실, 전체 박스 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선이 제3자는 뭐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있잖아. 그래도 병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보호가 돼야 되겠죠. 네 번째,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뭐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갑은 당연히 을에게 손해배상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손해 발생했으니까. 다섯 번째,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뭐 했어요? 매수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잖아. 병한테 넘어가기 전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 자체를. 근데 저당권 실행되면 날아가잖아. 그러면 그 당연히 을한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 28번 갑니다. 자, 28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한번 찍어봐봐. 느낌상. 느낌상. 한번 찍어봐. 가장 튀는 거 잡아봐. 가장 튀는 게 어느 거야? 왜 이번에 가장 튈까? 에? 앞에 가장 혼자 뭐야? 개도 짖고 있다. 개도 짖고 있어. 다 가장 했잖아. 근데 혼자만 뭐야? 허 이렇게 했잖아 지금. 정답 2번 맞아요. 허위로 체결된 뭐다? 제3자라는 계약의 수익자 있죠. 그럼 이거 두 문제짜리야. 제3자라는 계약을 커버해야 하는 거야. 뭐를 위한 계약이야? 제3자라는 계약은 설명서 잘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하는 거야. 무슨 매매? 가장 매매하는데요, 여기다가 대금란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대금은 을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특약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매매야 그러면? 이 제3자 계약 아니야? 근데 이게
을이 진짜 돈 준다는 얘기야? 아니 둘이 뭐 한 것 뿐이야 그냥. 그냥 계약하면서 그냥 특이하게 애들에게 적어놓은 것 뿐이야.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이야 이게? 제 3자를 위한 계약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이건 7월 1일에 가장 매매했고 대금은 7월 15일에 주기로 이렇게 약속했어. 걔가 언제 체결한 거야? 7월 1일이지. 그 이렇게 갔는데 며칠 날 7월 15일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얘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 계약 내용대로 나한테 뭐야 돈을 뭐 1억 할게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우리 뭐야 어안이 벙벙하겠지.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나 돈 못 주건다. 그럼 병 뭐라 갑니까? 나는 108조의 2항에 있는 누구다.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다. 3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선이 제3자가 되려면 일단 이 가장 매매 계약을 뭐하고 아니 체결을 한 날짜 있잖아. 날짜 후에 새롭게 뭐예요? 새롭게 이해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뭐이지? 제3자다. 에? 근데 너는 무한은 날짜 안에 이 3월 계약하면서 이 안에 뭐야 같이 있었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무슨 계약 체결 후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 계약 후에 새롭게 맺은 자가 아니고 그냥 너는 그냥 대금 수익자일 뿐이기 때문에 후에 나타난 자가 2단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 보호 대상 2단이다 아니다. 줄 필요가 없죠. 아시겠어요? 이자는 무슨 계약할 때부터 이 매매 계약하는 날짜 계약서 안에 있었던 자지. 우리가 말하는 선의 3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계약을 체결 후에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 자지. 이건 이 매매 계약하면서 안에 수익자로 존재된 자이기 때문에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로 볼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되어 있어 없어요? 맨 밑에 별 3개 있지? 별 3개 보여요? 별 3개 있죠? 그걸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3주포라는 거예요. 3주포 뭔 주포?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 매매 계약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그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야. 또 주식이 뭐가 됐어요? 거짓으로 양도됐을 때 명의 개설된 경우에 뭐요? 기존에 있던 무슨 회사? 주식회사. 새롭게 이관계 맺은 자가 아니고 가장 매수인이 졸지에 사망했을 때 포괄승계는 있지. 무슨 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주포? 3주포, 3주포는 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또 별 3개 있지. 파산한 경우에 무슨 관제인? 파산 관제인. 또 가장행의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있죠. 그 다음에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체결한 누구? 보증인. 그래서 왼쪽은 파산 해놓고요. 가보 파산했으니 채권자 몰려오니 집안에 가보를 숨겨라. 파산했어요. 뭐요? 가보. 요건 뭐고요? 제3자고 오른쪽에 있는 무슨 주포는
3주포는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 후 새롭게 계약을 통해서 연결된 자가 무슨 자다? 제3자지. 그 계약할 때부터 있었던 자라든지 그 계약 이전부터 있었던 자는 무슨 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렇게 딱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3자라는 계약 수익자는 제3자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29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뭐는 추인이 안 돼도 104조는 아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폭행위는 추인하면 안 되지. 근데 뭐는 뭐는 됐었다. 107조 108조 된다고 그랬잖아. 자 기업 불공정 법령위는 추인 안 되죠. 이건 무권대리 법령위는 추인 되죠. 디귿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안 되죠. 리얼 통정의 표시 임대차 되죠. 답 쓸 수 있잖아. 정답 몇 번? 2번.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인 종류 하나 있을 거야. 그거까지 가실 겁니다. 추인 종류 있죠. 자 비교할 게 뭘까? 다른 거 없고요. 무권대리 추인 소급표 가로 열고 처음부터란 말 있지. 무행위 추인은 비소급표 그때부터란 말 있지. 그 두 가지만 박스 하시면 돼. 소급표 유무를 따질 때.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추인과 2번 추인이 있다고 그랬지. 1번 추인은 뭐예요? 소급표가 있었죠. 2번 추인은 소급표가 없었을 겁니다. 3번 추인은 소급표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